이 일을 두고 거의 뭐 김건희가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이분의 장례식장에 정치인 오지 말라라는 게 이제 유족 입장이라면서 건희기가 거짓말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을 두고 아직까지 좀 말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건희위원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전현희 의원이 빈소에 찾아가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따라 나와서 권익위가 뭐 잘못했냐면서 막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뻔뻔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힘당 입장이 더 사실은 소름 돋게 무서운데 민주당의 의정 활동이 너무 거칠고 험악하다. 막말과 일방 통행은 기본이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만을 부르짖는 극단 정치가 난무한다. 그 거친 발언에 국민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욕받이로 전락한 관료들이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라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일에서까지 정말 기가 차는데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국힘당은 원래 자기들 네. 욕을 하잖아요. 이욕다 보면 딱 본인한테 할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들을 얘기잖아요. 네. 극단 정치가 지금 자기 국힘당이 하는 게 극단 정치 아니에요? 거부권을 열몇 번씩 지금 쓰고 있는 거. 지들이 극단 정치하고요. 거칠고 험악한 정치를 하잖아요. 지들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욕받이로 전락한 관료들은 자기들 때문에 전락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국장님도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을까요? 싸우다가 윗선하고 그렇죠. 참 웃기는 놈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뭐 앞에 그 사연 보내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외형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 해서 인간이 아니고 인간성을 갖고 있어야 인간이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본성이 있어야 인간이에요. 인간 본성을 거의 상실한 인간은 인간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이제 유학 성리학 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사단 상실. 4단 상실? 에, 그러니까 뭐 십이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수호지심 그거 있잖아요. 네 가지. 네. 그걸 상실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인간 본성을 상실했을 땐 인간이라고 볼수 없는데 지금 뭐 한국 사회는 인간성을 많이 상실한 껍데기만 인간인 인간들이 많다. 아니, 근데 그냥 입이라도 닥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고인의 영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만큼 얘들도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발작인 거군요. 발끈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 얘기를 듣는 부류가 있잖아요. 그 네네네. 사람들한 흔들릴까 봐그 사람들한테 대고 할 말은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 같기도 해요. 야, 이건 이렇게 살고 싶을까 정말? 입장을 말하면서 내는 정말. 사람은 알았어요. 근데 국힘당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도 그래도 인간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루 매일같이 그 생각할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되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안에서도. 뭐 이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정말. 그렇게 힘드신 분이 있다면 사연 좀 보내주세요. 네. 네, 국힘당 내에서도 힘드신 분이 홍준표 보낼 수도 있는 사연. 맞아, 힘들 거야. 홍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연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니까. 홍준표 지금 입 닫았어요. 힘들어요, 요새. 너무 힘든 어머, 것 같아. 나 이제 아. 중앙정치 이제 끊는다고 했잖아. 한동훈 당선되고. 아이고. 네. 권익위 내에서도 좀 서로 이견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지금 권익위 안에 직원들은 완전 부글부글 상태죠. 이게 지금 위원장이랑 그 부위원장 그 윤석열이 꽂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밑에 직원들이 몇백 명이 있을 텐데, 이분들도 그렇고, 아까 독립기념관장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네네. 거기에도 노조들이 지금 다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네. 몰락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네.